지난 시간 러시아가 체첸을 침공하면서 벌어졌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대국이었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전투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었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전투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었죠. 오늘은 미군의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루자 전투인데요. 오늘 이야기 들려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종관 센터장님, 태성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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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경험담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오, 이라크에 파병 되셨었어요? 네, 이라크 자이툰 사단이라고. 아, 기억하죠? 예, 3,000명 이상의 병력을 저희가 파병한 경우가 네. 있죠. 2004년도 그때 창설 멤버로 이라크에 갔었습니다. 아, 지금 나와요. 네. 파발마 작전증? 두발 상태가 굉장히 예, 양호하지 않습니까? 한국 자이툰 사단이 파병 지역이 어디냐면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자치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바로 파병을 가진 않았고 처음에는 쿠웨이트에 도착해서 일정 기간 한 두 달 정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미군 버지니아 캠프라는 곳에서 사격 훈련도 하고 이제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르빌이라고 이제 쿠르드 자치구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거리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의 바그라드 근처를 통과해서 위 아르빌까지 가야 됩니다. 네. 거리가 1115km입니다. 와, 엄청 멀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파병 부대들이 차량을 한 450대 정도 차량하고 장갑차 이런 걸 갖고 갔는데 아,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일부는 C-130 항공기로 이동하고 네. 90% 이상의 병력과 장비는 전부 육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4박 5일간 야간에만 이동해서 주간에는 자고 차량 밑이나 이런 데서 자고 야간에만 이동해서 가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실 중간에 이제 이라크 반군의 사격도 받고 일부 부대는 뭐 해서 그런 그 야간에만 이동 안전을 위해서 네, 이동을 했고요. 이동 경로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 예, 팔루자. 팔루자가 있고 바그다드가 있는데 그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방소령은 혹시 방장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전혀. 기자님은 이라크에 언제? 예, 저도 2007년도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 팔루자. 팔루자 도시에서 예, 게다가 같은 미 해병과 미 해병의 또 특수팀이 있습니다. 특수 목적 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미팀이라고 이라크 군경을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수팀이 있거든요. 그 팀하고 같이 팔루자 경찰서의 맨 꼭대기 층에서 거기서 이제 동고동락을 좀 했는데 팔루자 시내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 육군과 다르게 미 해병대는 도보 순찰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걸어서 팔루자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2004년에 이제 팔루자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때 파괴됐던 게 그때까지도 이 다시 재건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2007년에도. 그래서 그런 상흔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라크 분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팔루자 작전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팔루자라는 도시가 어딘지 찍으라면 아마 아무도 못 찍으실 거고요. 그게 뭐 하는 곳인지 뭐 사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루자 전투는 2004년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부터 조금 상황을 이해하고 팔루자 지역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2003년도 3월 20일 날 지상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4월 9일 날 바그다드가 함락이 되죠. 실질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제 그 이라크 지역을 점령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부시 대통령이 그 링컨 항공모함에서 승리를 선언하죠. 그 후부터 이제 2003년도 후반부터 상황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군사작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안정화작전이라 그래서 필요하다면 민간인들 구호활동도 하고 뭐 이라크의 어떤 군사작전 능력 이런 것들을 채워서 스스로 이제 나라의 치안과 국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줘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이 제대로 순탄하지 못했죠.
그리고 2004년도가 되면 이제 서서히 이라크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미군들이 이라크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한 것이 이라크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오는 비율이 한 6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미군 주둔을 반대한다. 이것도 거의 한 60%가 되고 뭐 실업률은 보면은 한 이미 이제 60% 거의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불만이 고조되는데 그 불만이 고조되는 중심이 어디냐면 저 순위 삼각지대입니다. 순위 삼각지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라크의 순위파가 주로 거주하던 지역을 점으로 연결하니까 삼각형이 된 겁니다. 저 지역이 후세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가 티그리트라는 도시고요. 네. 왼쪽에 처척에 있는 지역이 라마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삼각점의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바쿠바라는 도시 돼요. 이 밑에 부분에 이게 직선 밑변에 해당되는 라마디와 바쿠바 사이에 바그다드가 있고 그 바그다드로부터 서쪽으로 한 70km 지점에 이제 팔루자가 있는 겁니다. 인구는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거쳐서 시리아와 요르단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 지역이 이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지역에 불만이 점점 증대되고 그 지역에 이제 반군 세력들이 집결하면서 심지어는 테러리스트 흔히 많이 유명한 뭐 알자르카이 알카이다 일부 분파에 해당되죠. 이런 테러리스트들까지 그 지역에 이제 집결을 하면서 더 이상 군사 작전을 통해서 안정화 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결국은 2004년도 한 4월달 정도.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까지 다 가담이 되는 거죠? 네, 다 모여들은 거죠. 팔로자로 모여라 이렇게 된 거죠. 우와.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제가 대부분 가본 지역입니다. 네. 티크릿에는 북부 동맹군 사령부가 있었고요. 그 제가 갔을 때 그때도 자이툰 부대 한 분이 연락 전교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술, 그리고 테라파, 지금 이야기하는 팔로자까지 다 사담 후세인 가문의 입김이 센 지역들이에요. 네. 당연히 순위 트라이앵글이니까. 이 지역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라크가 모두 다 미군에게 점령을 당했어도 그 사람들의 충성의 방향은 사담 후세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담 후세인을 엄청난 독재자와 압제자로 알고 있잖아요. 악의 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독재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내 오른손 왼손한테는 그렇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운을 입은 사람들이 도시에 가득가득한 거죠. 싸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군이 드디어 1차 도시지역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예. 사실은 1차 도시지역작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그쪽 지역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2004년 3월 31일 날 벌어집니다. 작전 자체는 미군이 맨날 행하는 작전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행했고. 어떤 작전을 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청소라고 합니다. 미군이 작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 보급로예요. MSR이라고 하는데 주 보급로에 하드 ID와 뭐 이 급조 폭발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매설해 놓으니까 그 도로를 청소를 합니다. 가면서 뭐 괜찮은지 아닌지 뭐 청소한다고 빗질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폭발물이 있으면 폭발물을 치우고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날 미국군 1보병사단 1공병대대가 미 82공수사단과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가 주로 사용하는 보급로 지역을 청소 작전을 하는 그 사이에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발량의 ID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5명의 이 중대원들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날 이라크 반군이 미군 식자재 군납을 담당을 하는 민간 군사기업 ESS의 보급 트럭 이 호송대를 공격을 하게 돼요. 4명의 블랙워터사 직원이 사살을 당하고 그리고 사살한 직원들을 그냥 뒀으면은 좀 모르는데 불을 지르고 차에 끌고 다니고 심지어 유프라테스강 다리가 있거든요. 네. 그 다리에 걸어뒀어요. 당연히 미국 정부는 안 되겠다. 팔로자 우리가 평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병력을 동원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2004년 4월 4일 밤에 미 해병대 제1연대 전투단을
동원을 합니다. 병력이 약 2,000명 정도가 동원이 됐고 이날 공습부터 시작을 해요. 언제나 뭐 도시지역 작전에서는 공습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습을 하고 이 공습으로 이제 네 채 가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전 도시에서 산발적인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에서는 보급로가 계속 공격당하게 둘 수 없다는 그런 대의 명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격이 2004년 4월 4일에 시작됐잖아요. 4월 5일 아침까지 공격부대가 주요 지점을 대부분 점령을 합니다. 뭐 이 도로, 주요 도로와 라디오 방송국 등 거점을 확보를 하게 돼요. 네. 굉장히 빠르게 작전을 전개를 한 거죠. 그리고 도시 자체, 팔루자 자체를 완전히 외부와 차단합니다. 봉쇄를 해버린 거죠. 3일간 전투를 진행을 하면서 미군은 도시의 주요 지점 25%를 다 장악을 하게 돼요. 또 5월 1일 미 해병대 제1해병 원정군 사령관인 제임스 코네이 해병 군장이 작전 종료, 우리가 평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 작전 지역을 CIA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들여서 키우던 병력이 있습니다. 바로 순위파 팔루자 여단이라는 병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여단들에게 이제 니네 지역은 니네가 지켜 그러면서 책임 구역을 인계를 하고 병력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전투, 전쟁에 있어서 민간인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팔루자 전투에서 미군 전사자가 27명이 발생을 네. 했고요. 전투 중에 사망한 이라크인들은 대략 기록마다 약간씩 상이한데 800여 명이고요. 그리고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이라고 추정되는 인원들이 약 500명에서 600여 명 정도 된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은 한 200여 명 정도의 이 전투원들은 그러니까 반군은 200여 명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약 30%의 반군을 잡기 위해 60~70%가 넘는 민간인이 희생이 된 느낌이네요. 그렇죠. 1차 팔루자 작전에 대해서 미군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정확한 작전 목적, 다시 말해서 보급로를 확보하고 보급로를 좀 더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었다면 일부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후의 상황을 보면은 팔루자 지역에 더 많은 반군들이 모여들고 치안 상태가 더 악화됐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그 팔루자 여단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팔루자 여단의 뭐 지휘관들이나 이런 인원들도 오히려 반군에 가담해버리고 본군만 다가오고 역할을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1차 팔루자 전투는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 해병 그 1사단이 들어갔지만은 병력이 뭐 2,000명밖에 안 들어가고요. 특히 그 당시에 해병 사단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3월 달에 해병 사단이 이라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전면적인 군사 작전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라크 병력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냈고. 근데 이라크 병력들은 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라크 병력들 투입하다 보니까 뭐 전투 거부 현상도 나타나고 이탈도 나타나고 반군에 가담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반면에 반군들은 꽤 그래도 조직적으로 막 SNS를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팔루자 작전은 대체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당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사단장, 미 해병 1사단장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매티스 장군이 이제 그때 당시에 사단장이었던 거죠. 앞서 그 SNS 말씀해 주신 건 그만큼 여론전을 이제 펼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반군 세력들은 또는 이제 테러리스트 알자르카이 이런 세력들은 그걸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미군들이 반군을 사살한 게 아니고 민간인을 사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작전을 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1차 팔루자 작전에서. 지금 보면 이라크 군인들은 스스로 이라크를 지킬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시민들은 미군이 나갔으면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고 1차 진압 작전 보니까 제대로 성과가 소기의 성과는 있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얻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2차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1차 팔루자 전투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된 부대가 팔루자의 이 치안을 맡게 됐죠. 네. 바로 팔루자 여단이라는 그런 부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단장이 사담 후세인 세력에 가담을 했다라고 해서 여단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으라고 보냈더니 본인이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한 사유는 아직도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가 어차피 수비파 지역이에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직급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전 세력들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단장만 그렇게 됐냐? 아닙니다. 심지어 팔루자 여단의 이 병사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월급만 받아먹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다른 3분의 1은 남아있으면서 적의 적자 역할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벌써 이 반군 세력에 넘어가는 그런 부대는 있으되 부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써 벌어집니다. 그래서 9월에 이르러서는 병력들의 대부분이 벌써 이제 성전, 성전주의와 이 민족주의 반군에 가담을 해버려요.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병력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군이 교육시켜서 미군의 무기로 들려서 니네 땅을 지키라고 했던 병력이 이제부터는 그 배운 지식과 무기를 들고서 미군한테 싸우게 되는 그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1차 때는 그나마 저항하는 세력이 좀 적었다라고 치면 2차에는 저항하는 세력도 많아지고 군 출신이니까 조직력도 좋아졌을 것 같은데 네. 2차 전투가 미군에게는 결코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준비 단계와 계획 단계를 보면 1차 팔루자 작전 때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력을 보면 1차 팔루자 작전 때는 2천 명 정도 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 팔루자 작전 때는 해병 1사단 전체가 투입됩니다. 병력이 13,000명 정도 되고요. 우와. 영국군도 2,000명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15,000명. 예. 이라크 치안군, 이라크 현지 병력들 3,000명. 해서 실질적으로는 당시에 팔루자 지역에 있는 반군이 한 4,000명 정도로 본다면 거의 한 5대 1 정도, 5대 1 정도의 우세한 병력을 이제 투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해병 1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3월 달에 이라크 지역에 도착했지만은 1차 팔루자 작전도 한번 하면서 교훈을 얻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바그라드 근처에서 또 작전을 합니다. 나자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쪽에서 작전하면서 또 소규모 전투를 치러 봅니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교전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1차 교훈을 반영해서 어떻게 작전을 수립하느냐 하면은 1차 작전할 때는 병력이 2,000명밖에 안 되니까 외곽을 이라크 군 보고 이제 포위하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 팔루자를 포위하는데 병력 2,000명에 이라크 현지 병력 한 2,000명 해가지고는 포위가 안 되는 거죠. 덤성덤성덤성 포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반군들이 그 포위망을 뚫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포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전이 안 됐다는 네.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는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공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 이라크 반군들의 어떤 저항이라는 걸 효과적으로 극복이 안 된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공격하겠다. 기만 작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고 민간인들을 소개를 안 시켰습니다. 민간인들을 다 이제 전단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자 군사 작전이 되니까 팔루자 지역에서 철수 이탈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민간들을 빼내야 되거든요. 네. 1차 팔루자 작전 때는 그거 없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피해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방송을 통해서 전단을 막 뿌려가지고 다 빼냅니다. 그래서 한 20만 내지 30만 인원 가운데 실제로 작전이 시작됐을 때 2차 팔루자 작전이 시작됐을 때는 한 5만 정도밖에 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은 저 팔루자 지역의 왼쪽에 보면 저게 이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네. 유프라데스 강인데요. 기만 작전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1차 작전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했다 그랬는데 2차 작전은 그렇게 밑에서 또 위로 공격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주 공격 부대는 북쪽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만 작전은 왼쪽에는 유프라데스 강 저 밑에 부분에 병원이 있습니다. 저 병원을 11월 7일 날 기습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병 1개 대대 이라크 현지 병력을 해서 병원을 점령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저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제 병원에 막 민간인들 사상자 이런 것들을 실려오면은 반군들이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막 그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유프라데스 강을 딱 저렇게 차단해 버리면은 반군들의 이제 탈출이라든가 이런 작전 반경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7일 날 저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이제 화력을 동원해서 주요 지점을 타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12시간 동안 공군력 포병을 통해서 막 집중 타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타격했느냐? 저 팔로자 지역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막 타격을 했습니다. 네. 기만 작전을 하는 기만 작전하기 위해서 네. 방군들 남쪽에서 지난번처럼 남쪽에서 또 오겠네. 그리고 이제 남쪽에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8일 날 저녁에 밤에 북쪽에서부터 기갑 부대를 앞세우고 미군들이 팍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특히나 해병이 안 하는 게 밤에 기갑 부대 움직이는 건데 네. 정말 허를 찔렀네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군들은 충분한 야시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라크 반군들은 우리가 흔히 뭐 야간에 하면은 비정규전 부대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상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시 장비를 가진 군대는 야간 작전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 저기 이스라엘 군도 가자 지구 들어갈 때 야간에 처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야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야간에 들어갑니다. 저 때도 이라크군은 남쪽에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기갑 부대를 중심으로서 확 들어온 거죠. 근데 저게 만약에 네. 발전된 도시라고 하면 네. 사방이 밝으면 야시 장비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폭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발전소 다 꺼두고 들어가는 거죠. 야시 장비 불이 켜진 상태에서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야시 장비는 운영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도를 한번 띄어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공격을 딱 내려올 때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먼저 선두에는 기갑 부대를 보냅니다. 기갑 부대를 보내서 그 선두의 기갑 부대는 작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적이 사격을 하면은 대응 사격은 하되 저 보면은 졸란 파크라고 있습니다. 졸란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졸란 파크를 중심으로 깊숙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미군 보병 부대들이 뒤따라가면서 소탕 작전을 하고 이라크 보병 부대들이 또 뒤따라가면서 또 2차 소탕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8일날 공격을 야간에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9일날 오후가 되면 저 중간에 페이저 1 라인이라고 해서 프렘이라고 이 중간에 통제선이 있습니다. 저게 페이저 1 라인 프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기까지 불과 한 18시간 만에 도시의 반을 점령하죠. 병력이 기습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9일부터 이제 저 지점에서 다시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저때부터는 이제 방군들이 저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팔로자 부대가 지금 이제 있는 부대 방어 부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9일부터 공격해서 나흘 정도에 걸쳐서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23일 날 남쪽까지 딱 도달합니다. 그게 이제 저기 보면은 페이즈 라인 해놔놓고 제나라고 돼 있습니다. 좀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다 점령합니다. 23일 날 여기서 한 번 더 저 미 해병대가 이제 저기 실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뒤로 돌아. 다시 한 번. 뒤로 돌아. 돼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시 이제 이 잡듯이 밟아가면서 다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올라가면서 한번 다시 하니까 결국은 이제 방군 세력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죠. 이제 이게 이제 2차 팔로자 작전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군 전사자는 한 82명 정도 나왔다고. 많이 줄었네요. 방군은 1,500명 사살, 1,500명 포로. 그래서 미군들은 이 2차 팔로자 작전을 베트남 전쟁에서 후에라는 도시 지역에서 작전했던 그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실시되는 이라크 선거 최초의 이제 네. 민주주의 선거에서도 팔로자 작전의 성공적인 그 효과가 미쳐서 성공적인 선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완전 뭐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 예. 작전이 제대로 통한 그런 거고요. 2004년 이라크 팔루자의 반군이 미국인 용병을 공격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공분이 일자 미군은 팔루자 지역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개시하게 된다. 하지만 1차 작전에서 민간인 수백 명이 희생되자 미군은 2차 작전을 통해 전술을 보완한다. 미군은 뛰어난 야간 작전을 펼치면서
반군을 소탕하고 팔루자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대 하나만 뽑는다면 예. 어디가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선두의 기갑부대가 운용되지 네. 않습니까? 작전이 투입된 게 11월 7일이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자포 지역에서 작전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네.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부대를 이동하라고 지시받은 게 언제냐면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다드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대대는. 근데 미리 이제 그 지역에서 다음은 팔루자 작전이라고 지시를 받았고 작전 계획은 수립하고 있었지만은 이동은 11월 3일 날 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만을. 그래서 3일 날 작전 명령을 받고 저 북쪽으로 딱 이동해서 부대를 전개 딱 한 시점이 11월 7일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한 겁니다. 하루 전에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반군 세력들은 기갑 부대가 그쪽으로 전개하려는 걸 예상을 못했고 네. 예상을 하더라도 사실은 부대를 거기에 대응해서 재배치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저 북쪽 쪽에 딱 전개해서 8일 저녁부터 공격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군이 공격하면 대응사격하고 경멸은 하되 무조건 졸란파크라는 저쪽으로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탕은 보병부대에 맡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작전을 보면은 도시지역 작전에서 기갑부대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아주 전형적인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방군의 포로 숫자 그리고 네. 사살 숫자를 보면 1차 전투에 비해 압도적으로 효과적인 네. 작전을 수행했고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1차 전투 때 미 예병의 이 전사자의 숫자보다 2차를 보면 확실히 정말 치열한 네. 도시 지역 전투를 했구나. 이 사상자가 사망자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반군도 그마만큼 대비를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허무하게 무너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반군도 나름 대비는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태까지 설명 잘해주신 것처럼 미 해병대가 너무 이 뭐라고 해야죠? 비어있는 지점을 찔렀다. 아픈 곳을 제대로 찔른 겁니다. 첫 번째, 야간에 작전을 할 때 미군의 가장 큰 이점이 뭐냐? 미군의 최신 전차와 미군의 최신 공격 헬기는 야시장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상장비가 있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데 우리는 다 보여요. 게다가 그 장비는 불이 켜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군이 야간에 공격 시점을 잡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방군이 당시에 가장 많이 운영하던 대전차 화기가 야간에 조준 기능이 없었어요. 즉 전차가 와도 물론 전차가 크니까 지금 거리에 보이면 쏠 수 있지만 밤에 불이 없으면 전차를 풀어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차는 다 보면서 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작전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재미난 공통점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건물 내에 이 격실을 소탕하는 CQB라는 전술이 저거랑 동일합니다. 거의. 부대가 들어가서 첫 번째 방부터 끝 번째 방까지 무조건 털어요. 그런데 건물은 여러 출입구가 있잖아요. 네. 적이 돌아서 다시 첫 번째 방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파이트백, 그러니까 2차 수색이라는 절차랍니다. 지금 고스란히 그거를 건물 안에서 하는 거를 도시로 어떻게 보면 늘폈고요. 네. CQB 할 때 건물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부대 없습니다, 요새. 문을 브리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개방을 시키고 문 말고 이쪽으로는 병력이 안 들어오겠다라는 곳에 돌입구를 만듭니다. 폭발물을 이용해서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거기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작전을 도시에 크게 입혔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러 단체들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시민들이 테러 단체의 편이라면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요. 인간 방패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런 우호적인 시민들이 많이 소개가 벌써 됐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외국 용병을 포함해서 약 4천여 명의 반군들이 도심을 요새화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관가한 게 뭐냐 하면은 아직 1차 팔루자 전투의 미군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2천여 명 정도의 병력이 야곱야곱 들어오겠지. 그런데 훨씬 많은 병력이 게다가 영국군과 함께
게다가 준비된 병력들이 들어오니까 체첸 용병도 포로가 된 뒤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 지역 작전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방탄 성능이에요. 방탄 성능. 예. 도심 지역을 보시면은 사실은 건물과 건물 그리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방과 방 사이, 즉 제가 모르는 적과 마주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근거리에서 총을 맞든지 아니면 근거리에서 폭탄의 파편을 맞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늘어나죠. 미군은 방탄 장비가 있었어요. 방탄복과 방탄 헬멧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방군은 그런 게 없었어요. 즉 같은 곳을 타격당해도 미군은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방군은 그냥 전투력이 손실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군 그런 장비의 우수성도 방군이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방군이 아무리 사기가 좋아도 이거 사실은 그 장비가 없으면은 통용이 되지 않거든요. 네. 혹시 뭐 주요 미군의 무기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첸 전투에서 우리가 그로즈니 악마라고 그 브라티노 11력 다행장 로켓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미군의 그 죽음의 천사라고 그래서 AC-130, 일명 스펙터라고 이제 별칭이 붙은 항공기죠. 천사의 날개처럼 펄쳐 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항공기의 무장이 뭐냐면 105mm 그 화포를 저기에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mm 기관포 한 문, 그 다음에 20mm 발칸포 두 문, 이것이 저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분당으로 뭐 열몇 발씩 빠른 시간 내에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그래서 공중에서 저 떠 있으면서 필요하면 공중 거부를 받아가면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야간에 8일 날 야간에 들어가서 9일 날까지 아침까지 이제 야간에 작전을 할 때 저 AC-130 스펙터가 계속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2-7 기갑수색 대대장의 정언에 의하면은 저것을 지원해 달라는 게 최우선순위였다.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정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흔히 보면 저 덩치 큰 걸 그러면은 지대공 미사일로 쏴버리면은 격추돼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 105mm 그 화포의 사거리가 1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5km에서 한 7km밖에 안 됩니다. 사거리 밖에서 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사전에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뭐 방군이 뭐 전투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이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거리 밖에서 쏘고 충분히 제공권이 제압된 상태에서 저런 무기가 도시적 작전에서 지원이 되면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방군들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래서 앞에서 별칭이 하늘의 그 저기 죽음의 청사라고 별칭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가끔 영상으로 만나보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망원 화면에 그림자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폭발하면이 벙벙 그리고 정말 차량이나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는 그 화면이 사실 그 항공기에서 촬영된 열상 장비로 열상 장비로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사격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요. 공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대응할 수 없는 수단 거리에서 쏴야 되는 거죠. 별명이 또 나르는 포병이에요. 포병이 그냥 지상에서 화력 지원을 해도 이거 골치 아픈 존재인데 선회를 하면서 계속 쏘는 겁니다. 포탄 떨어질 때까지 쏠 수 있어요. 내리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쏘는 거죠. 이 팔루자 전투를 겪으면서 미군은 많은 또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군이 그 이후에 도시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뭐 특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미군의 도시 지역 작전의 이 세부 디테일 같은 것이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 뒤까지는 그래도 전쟁이 굵직굵직한 전쟁이 없어서 잘 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야 이게 실전에 사용이 될까라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속속 등장을 합니다. 가성비 좋은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지하에서 전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정말 숨가쁘게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일 무서운 건 무인 시스템이 아마 제일 무섭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시지역 작전은 군대 편성 자체도 좀 다른가요? 그렇죠. 통상적인 미군의 이제 편성을 보면 분대가 9명이거든요. 네. 그럼 분대장이 있고 알파 팀, 브라보 팀 이렇게 있는데 도시적 작전을 이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대장 빼면 4명이지 않습니까? 네. 4명이 작전을 하다가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 한 명은 이제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송을 하면 은 거기 또 한 명이 더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3명 빠져나가면 혼자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부상당해도 작전이 계속 연계성이 없어지죠. 계속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네.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지금 팔루자 작전에서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 이라크 지역에서 도시지역 작전의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 도시지역에 부대를 들어갈 때는 분대도 편성을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편성을 보강하느냐 하면 공병에서 한 명을 더 보내고 네. 의무병을 한 명 더 붙여서 통상 11명으로 한 다음에 알파팀, 브라보팀이 아니라 돌격조, 그다음에 지원조, 경계조 이렇게 만들어서 11명이 팀을 작전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 자체를 도시적 작전에서는 바꿔서 보강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미군의 지금 저 도시적 작전의 교훈이 반영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전투 기술도 또 다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전투 기술도 팔루자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됐죠. 특히 우리가 실내 수색 혹은 실내 교전을 CQB, 크로스커러 배틀 혹은 CQC, 크로스커러 컴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때는 미군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 군과 같이 실내 수색, 실내 교전은 일부 특수부대의 전유무기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루자 전투나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두 곳의 전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제는 모든 전투병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전투 기술, 기본적인 전투 기술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네. 왜냐? 이스라엘은 그래도 도심 지역이 많으니까 당연히 도시지역 작전이 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렇게 도시지역 작전이 처절하게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인공구조물에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2년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게 생겼냐면은 CQB에서도 다영역이 됐습니다. 드론들이 일을 하는 거죠. 심지어 옛날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의 포화를 피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드론이 따라 들어와서 건물 안에서 폭발을 시켜서 전투원을 사상시키기도 하죠. 일단은 도시지역 작전이라는 것의 개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네. 하지만 실내를 소탕해야 되고 인공구조물에서 인공구조물에서 작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술 사격은 완전히 다 마스터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기본 전술 사격이 안 되면은 실내 도심지에서 교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발이 발생하고 오히려 아군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 전술 사격이 완비된 분들한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QB라는 특별한 전술이 교육이 됩니다. 미군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작년부터 아주 숨가쁘게 이 관련 기술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대에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작사하고 그리고 보병학교에서 이작사는 이작사 예하의 부대들에게 이 근접 전투 혹은 도시 지역 작전의 교관들을 양성해서 각 부대에서 지금 벌써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기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보병학교 나름대로 근접 전투 도시 지역 작전 교관 코스를 열어서 이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사단들의 병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공고를 내서 이번에 이런 교육 코스가 있으니 들어올 사람들 지원하시오. 그래서 지원자를 받아서 하는데 지원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그럼 네. 이 도시 지역 작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투 수칙도 있습니까? 그렇죠. 미군의 전투 수칙이 일부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분대에 강조하는 전투 수칙 두 가지를 첫째로 말씀드리면은 적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세적이고 주도적으로 작전을 하라라는 게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들이 저렇게 빨리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전을 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정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팔루자 2차 작전에서도 분대 단위 전투에서 똑같이 적이 예상하지 못한 가혹 수색을 할 때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작전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적 작전에서 11명이 앞으로 나아갈 때 경계 구역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자기가 놓치면 분대군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각계 병사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폐된 공간은 전부 위험 지역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하나 소탕에 나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소탕 안 하면 거기 엉거했던 적이 뒤통수를 그렇죠.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한다? 수류탄부터 먼저 던져라.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그 앞에서 기본적인 전투 기술이 숙달된 상태에서 도시적 작전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방광, 방어, 오발 이런 것들이 아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전투 행동. 그다음에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도시지역 작전, 굉장히 끔찍한 전투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도시지역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가자지구입니다. 네. 가자지구 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군의 입장에서는 가자지구 작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지역 작전은 한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고강도 작전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그로즈니와 지금 2차 팔루자 작전에서 했던 이런 방식은 고강도 작전입니다.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적대체력을 완전히 소탕하는 이런 형태의 작전이 고강도 작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밀 소탕이라고 그래서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적대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소탕하는 이것이 결국은 미군이 파나마에서 했던 작전 1989년도 파나마 작전이 그런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과 수술식 작전이라고 그래서 반군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요인들을 사살하거나 포획하기 위해서 앞에서 블랙호크 다운에 나왔던 그런 작전이 이제 외과 수술실 작전이죠. 그러면 지금 가자지구 작전은 뭐냐? 고강도 작전 같은데요? 초고강도 작전이죠. 화력으로 완전히 거의 숙대밭을 만든 다음에 작전하면서도 계속 화력으로 두들기면서 이스라엘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작전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의 피해가 한 2만 8천 명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이제 하마스 대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4,000명, 15,000명 정도가 이제 사살이 됐다고 보고 이스라엘군의 피해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상자 비율을 따져 보면은 50대 1입니다. 미군의 두 배에서 세 배 사이네요. 효율성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군이 팔루자 작전, 2차 팔루자 작전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상자 비율이 20대 1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자지구 전투에서는 50대 1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여기서 전제로 할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전쟁의 영역은 전투의 영역은 전술적이고 군사적인 그 한계가 있지만은 전쟁의 영역에서 과연 가자지구 전쟁을 이스라엘이 잘 끌어가고 있느냐라는 네. 측면에서는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군사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군은 굉장히 효율적인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주어진 임무를 네.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니까요. 네, 이스라엘에 지금 투입된 가자지구에 투입된 이스라엘 군인들은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고 네. 전쟁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로즈니 전투, 이번 시간 팔루자 전투까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뭐가 있을지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항상 준비를 저희들은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이든 전투든 결국은 준비가 성패의 70%, 80%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준비된 도시지역 작전은 2차 팔루자 작전이 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전투는 1차 전투. 체첸 그로즈니 전투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측면에서 도시지역 작전에 대한 더 많은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나갈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일단은 미래로 가는 길은 거의 극명해요.
AI 도입되고 있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도시 지역 작전에도 들어올 겁니다. 그거는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병력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총 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로봇가 다 해줄 텐데. 아닙니다. 로봇가 하는 일이 늘어난 거고 일반 군인들이 해야 되는 임무는 전통적인 임무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안 했던 것을 더 많이 훈련을 해야 될 때죠. 네. 그리고 병력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군 자원은 한번 없어지면, 한번 손실이 되면 다시 보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군에 대해 이들이 정말 실전적인 강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가 좀 지나면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만약에 의견이 있는 분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밥 먹을 거 오늘은 왜 밥 먹습니까? 네, 그럼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돈으로 국가의 안보를 사려고 한 역사상 모든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